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8장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8장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크리스천으로 성장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고 좌절감에 빠지거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완전히 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 구원받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보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옛 몸을 입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로 맞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려면 죄와 씨름하며 영과 육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크리스천은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사탄의 공격에 노출된 채로 방치되어 유혹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나 결핍 때문에 죄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죄의 유혹에 이기고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시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생활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집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해야 하는 크리스천한테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저자는 말하며 그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저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해와 편견을 깨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생각을 변화시키고 더 깊은 진리에 익숙해지기 위해 영혼의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고 저자는 권면합니다. 8장의 영혼 훈련은 홀로 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시간을 보내며 본인의 정체성을 다음 두 가지의 진리를 생각하며 재형성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 후기. 이 책에서 권면하는 모든 영성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화 과정은 대체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화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하나 되신 삼위일체 중한 분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같이 생활하며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서론에서 소개하듯이 이 책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 개발 훈련 과정인 제자도의 책이고, 8장을 포함한 이 책은 제자의 삶을 올바로 살수 있게 도와주는 지침서입니다.